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3기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굉장히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이 3기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아마 끝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이 시기를 정말로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저는 합격을 가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지금부터 합격이 다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못 받아봤고, 그래서 뭐 맨날 하만 받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들 결국에 합격을 결정을 할 테니까, 다 잊으시고, 그냥 새로 태어났다. 나는 오늘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3기를 좀 이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경영조직론도 그 최근에 출제 경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심각할 정도로 문제를 분설을 해놓죠. 그래서 이제 25점짜리도 막 4개로 분설을 해놓고, 그리고 좀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례형보다는 좀 원인 변수, 그래서 뭐 매개 변수, 결과 변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피드백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피드백을 하실 때, 아, 이래서 이런 원리로 이런 어떤 직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비슷한 류의 여러분들 성격,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 그리고 조직 몰입, 뭐 직무 만족 이런 것들. 그래서 직무 그리고 조직 성과와 특히 관련이 있는 태도 측면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태도를 좀 이렇게 증대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기랑 2기에 이제 단문형 테스트 드릴 때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의 원인 변수 뭐가 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우리 또 풀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 1문 같은 경우는 1문이 통제 위치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을 구분하고 그리고 관리의 시사점을 설명한 다음에 물음 2번에서 직무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원인 변수 5가지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직무 만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직무 불만족을 느낀 종업원이 어떻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러한 세 개의 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1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이제 충실하게 잘 해주셨다면 풀 수 있는 그냥 이제 간단한 문제였고, 3문 같은 경우는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2019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서는 이제 리더십과 권력의 원천을 연계하여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과 개념 간에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평소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상위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헷갈렸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학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항상 여러분들 종착역은 어디였어요? 종착역은 조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조직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사실은 이 세상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 조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종업원보다는 조직 구성원,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조직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행동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행동을 바꾸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통제 위치고 통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래서 처음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잘 보세요. 개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있겠죠.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는 내포되어 있는 뜻은 개인을 도구로 하여서 조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려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으로 개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이 필요하다. 인간 행동, 이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념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레임워크이고 특히 통제 위치는 그 중에서도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행동을 설명하는 조절 변수이다 라고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제 위치를 결국에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통제 위치를 논하는 이유가 당위성이 행동과 그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면서 써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성격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 똑같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행동이 왜 중요하냐? 걔가 행동을 해줘야지만 조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격 써주시고 통제 위치 개념 써주시고 그래서 통제 위치 개념은 이제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한 번 더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행동을 강화시키는 가치를 행동을 강화시키는 가치를 통제하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 가리키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을 써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통제자 왼쪽에 외부 통제자 있고 오른쪽에 내부 통제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스킬 이것도 약간의 이제 하나의 스킬이다 라고 하면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두 개의 개념 그래서 이제 같은 수준에 있는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왁구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왼쪽에 외부 통제자 그래서 오른쪽에 내부 통제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인사관리 시험 봤을 때 이제 이문이 직능급이랑 직무급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앞쪽에 일부러 이렇게 좀 맞춰놓고 딱 첫 번째 장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렇게 양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지점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직능급, 세 번째 직무급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도 똑같이 분량을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러면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람이 계산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세예요, 기세. 그래서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외부 통제자는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 책에 있는 개념보다 조금 더 제가 정제를 해서 써놓은 거라서 이렇게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관리의 시사점은 저는 이제 관리의 시사점이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책에 근데 책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뭘 써줬냐면 뒤에서 어쨌든 우리가 내부 통제자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을 극대화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을 조금 깔아주려고 직무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것들을 이제 수습을 해 나가죠. 그래서
외부 통제자는 어떤 단순한 반복적인 그리고 지시에 의한 그러한 직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통제자라고 하는 거는 또 외부 통제자는 보상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성과와 연계된 보상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또 취하고 외재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여기서 한번 깔아주고 뒤쪽에서 내부 통제자 직무 만족 극대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더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 시사점을 쓸 때도 이 문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사관리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경조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사관리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그냥 단점과 그냥 장단점 그냥 예시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장단점을 쓰라고 했을 때 책에 편집된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것까지 지금 쓸만한 여력이 안 된다, 이것까지 내가 뭐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책에 있는 편집되어 있는 그대로라도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 지금 여기서는 이 어떤 관리의 시사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사점 똑같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장단점도 그렇고 시사점도 그렇고 얘를 왜 물어봤을까를 생각을 해서 뒤쪽에서 아마 얘네들을 수습을 해야 하는 어떠한 뭔가 문단이 있을 거예요. 문단. 그러면은 얘를 고려해서 앞쪽에 있는 것들을 좀 바꾸셔야죠. 얘도 이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우리가 뭘 할 거다. 내부 통제자의 직무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활용을 해줘야죠. 앞쪽에서는 이 내부 통제자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서 뒤에서는 이거를 전혀 활용을 안 한다? 그거는 여기 뭔가 여기서 이제 분절이 일어나 버리죠. 똑같은 하나의 1문에서 1-1문과 2문이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영리하게 좀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1.1점 모여서 0.1점 차이로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불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통제자도 개념. 개념은 자신의 성과가 노력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사고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노력이 성과를 결정한다고 믿고 스스로를 믿어서 좌절된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관리의 시사점은 내부 통제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작업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효능감이 높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제가 이슈 페이퍼로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따라서 창조적 직무에서 성과가 높다. 이렇게 써주시고 보상도 내부 통제자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따라서 이 내부 통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 네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신뢰하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재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태도. 직무 만족은 이제 여러분들 태도예요. 태도. 근데 이 태도가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면 네 번째 줄에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이것도 역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거다. 태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태도냐면 특히 직무에 대한 태도로서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거다. 이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태도가 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논의의 중요성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대목차는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에서 개념 쭉 써주시고 그리고 이번 목차에 이제 뭘 써줬냐, 우리가 왜 굳이 내부 통제자를 콕 집어서 직무 만족을 극대화시켜줄 거냐면, 보시면 내부 통제자는 일의 원인을 자신의 특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직무 만족과 성과 간의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내부 통제자들은 자신이 선택했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직무 만족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긍정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경험을 누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뭘 알려주냐면 아 내가 이 일을 되게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기 효능감과 그리고 자기 만족 이런 것들, 유능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직무 만족을 촉진하고 직무에 만족한 사람이 성과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외부 통제자가 아니라 내부 통제자의 직무 만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 아 조직의 성과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써준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격,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면 성격의 개념 써주시고 내용의 측면에서 홀랜드가 주장을 했죠. 성격과 직무 특성이 일치하는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뭐를 포섭을 해주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내부 통제자 구성원의 직무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원인 변수라고 했으니까 개념 써주시고 일반적인 내용 써주시고 내부 통제자의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써주시는 겁니다. 내부 통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조적인 직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탐구형 직무와 적합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직무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직무의 내용. 직무의 내용은 이제 직무의 내용 써주시고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을 써주시면 되죠.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은 동기요인이 중요하다. 동기요인으로 인해서 작업자가 직무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은 특징이 만족, 직무 만족이고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뒤쪽에 가서 다른 어떤 이론들은 직무 만족이고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직무 만족을 느끼도록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고 내부 통제자의 측면에서는 이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을 어떻게 그럼 활용할 수 있느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직무의 내용이 충실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무의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 이런 것들 잘 지금 구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직무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신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가 실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량권, 직무에 대한 어떠한 경험적인 의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 둘수록 이 사람이 직무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무 스트레스, 세 번째로는 직무 스트레스인데 개념 역시 써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뭐를 쓰시면 되냐. 카라색의 요구 통제 모델. 요구 통제 모델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떠한 통제 권한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권한이 있을 경우에, 자원이 있을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되고 특히 내부 통제자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량, 자신의 권한이 증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요구 통제 모델에 의해서 이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을 늘려주는 것이 아, 직무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의 공정성, 공정성 개념 써주시고 포터와 롤러의 수정기대 이론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담스를 써주셔도 되고 물론 근데 여기서 이제 포터와 롤러의 수정기대 이론에 의하면 특히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 이거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쪽에서 보상 측면에서 이 내부 통제자들은 뭐를 추구한다. 자신의 노력과 상응하는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복적으로 주어졌는지 이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신뢰감을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경험이 결속관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내부 통제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일치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속관계에 대한 믿음이 특히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사의 권력 측면.
상사의 권력 측면에서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의 원천과 행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원천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 피 권력자. 그러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부하가 동기, 그리고 부하의 행동, 이런 측면들이 다 달라졌었죠. 그래서 준거적인 권력과 전문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강압적인 이러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그리고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부하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직무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부 통제자는 특히 이런 어떤 강압적인 권력, 지시적인 권력,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확률이 높죠. 참여적인 태도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권력 원천을 사용하자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다섯 가지의 원인 변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를 했는가가 주된 차별화 포인트겠죠. 이 부분에서, 이 1문에서.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내부 통제자의 직무 만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포섭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시를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리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무 불만족을 보시면 EVLM 모형을 써주시면 돼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경우 여기서도 다시 어떤 포인트? 행동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EVLM 모형은 불만족한 구성원이 다양한 반응 행동을 보여준다. 근데 어떤 행동들을 그러면 보여주냐면 건설적이고 파괴적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이 네 개의 기준으로 세분화된 반응, 네 가지의 반응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조직의 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이냐?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일 경우에는 직무 태만, 그리고 파괴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취할 경우에 이탈, 직무 철회.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특히 내부 통제자의 직무 만족을 관리하는 한편, 이게 1-2문이고 3문에서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잘 관리하면 조직의 목적, 조직의 성과가 달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면은, 우리가 이거를 왜 논의를 했는지 한꺼번에 이제 정리가 되죠. 그리고 1-2문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셨으면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개념 써주시고, 그리고 집단의 기능, 순기능은 집단 역학, 역기능은 사회적 태만. 그래서 사회적 태만의 개념, 원인, 그래서 집단의 규모, 분산, 노력, 무능함,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태만의 부작용, 생산성 저하, 극복 방안. 여러분들 이제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기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촉진.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까먹은 게, 이게 제가 16페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사랑 경조랑 다 제가 손으로 쓰기가 조금 힘들어서, 왜냐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조금 이제 틀리면은 제가 또 다시 쓰고 이래서 16페이지를 다 손으로 쓰기가 좀 힘들어서 1문 빼고 뒤에 있는 2문이나 3문 같은 경우는 가끔은 제가 이제 손으로 쓸 때도 있고, 보통은 좀 이렇게 그 편집된 자료로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샜어요. 제가 보통 이제 그 필체가 어느 정도, 그래서 한 줄에 제가 저 글씨로 몇 글자 정도 들어가는지 이렇게 다 세서 그거랑 똑같은 분량으로 이제 여기다가 넣은 거라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문 같은 경우는 3-1문이 조직 몰입이죠. 조직 몰입의 개념과 세 가지 하위 차원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태도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태도 써주시고, 조직 몰입의 개념, 그래서 일체감과 몰입과 충성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써주시고,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써주시고, 그래서 3-1문 끝났죠. 그래서 권력 써주시고,
권력의 원천도에서 보상적인 권력, 강제적인 권력, 합법적인 권력, 그리고 개인적인 권력에서 준거적인 권력과 전문적인 권력 써주시고, 권력의 원천과 조직 몰입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공식적인 권력과 개인적인 권력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눠버리면은 좀 포섭을 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하급자들은 공식적 권력인 보상적 권력과 강제적 권력에 대해서는 복종의 반응을 보인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런 어떤 보상적인 권력과 강제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감응을 하는, 그러니까 감화가 되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처벌을 피할 수 없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외부 통제에 의한 행동인 거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조직 몰입이 증대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개인적인 권력인 준거적인 권력과 전문적인 권력은 동일화와 내면화 반응을 보이게 만든다. 준거적 권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어떤 기제잖아요. 행동의 기제잖아요. 따라서 그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어쨌든 나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싶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가치가 일치되는 이런 어떤 그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고, 전문적인 권력은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 역시 그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규범적인 몰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드렸는데, 먼저 오늘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잠깐 볼게요. 강의 계획서를.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오늘은 5분 정도 이제 늦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한 6시 25분부터 좀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10분 정도 항상 여러분들 그 목차 잡는 시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사관리 때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화분 검사를 하고 이제 답안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까지 여기에 이제 10분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100분을 소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남들은 100분을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합 110분을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을 줄 거예요. 정말 짧은, 정말로 이제 뭐 정말 파본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주는 시간이기는 하니까. 근데 요 시간에 여러분들은 빨리 문제를 암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인사랑 다르게 경전은 아마 문제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길어도 괜히 쫄지 마시고 문제 먼저 봐라. 지문 긴 거 여기 이거 다 못 읽어요. 어차피 그거 다 못 읽으니까 밑에 문제부터 먼저 빨리 보세요. 그래서 문제 보고, 아 쟁점이 뭐구나, 그럼 쟁점이 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서 그 수험서가 이렇게 쭉 한번 펼쳐져야죠. 아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된다. 특히 경조는 더 중요해요. 문제 확인하시고 상위 개념을 체크를 하세요. 상위 개념 체크하시고 1, 2, 3문에 상위 개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 개념 다 체크해 주시고 그 정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2문, 3문은 일단 뭐 분설, 워낙 많이 분설이 돼 있어서 아마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1문을 중요하게 봐야죠, 여러분들. 내가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일단 1문이라도 보고, 얘를 그러면은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최근에 어떤 기출 경향이 대목차는 다 줘버려요. 대목차는 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목차를 어떻게 짜야지 이제 그것보다는 그 대목차 안에 논리적인 흐름, 연결고리, 요거를 중점적으로 10분 동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론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해서 막 서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막 구구절절한 거 서론, 여러분들 그런 거 욕심내지 말라고 했죠. 그냥 개념을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첫 시작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장으로 구현을 해서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그 딱 펜 잡자마자 이것부터 먼저 좀 여기다가 쓰세요. 이제 이렇게 쓰면서 뭐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냐면, 약간 부스터가 달린 것처럼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끝나고 이제 쭉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때 우리는 10분 안에 다 끝낸 거잖아요. 100분을 쪼개서 90분, 10분 고민하고 90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을 다 끝내고 답안지를 딱 열어서 손에 펜 잡고 쓸 수 있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 다 그려놓은 그 첫 시작을 여기다가 그냥 다 쓰시면서 쭉 한 번도 막힘없이 100분 다 온전하게 활용하셔서 답안지 쓰시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착석을 해주셔서 6시 35분부터 딱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6시 25분에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답안지를 나눠드릴 거니까 10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한 6시 20분쯤에는 여기 이제 자리에 다 앉아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 소개 측면에서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답안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답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그냥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한 번 더 보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으면 됩니다. 차별화된 거. 근데 그 차별화라는 것도 무슨 뭐 구구절절한 뭐 서론을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을 탄탄하게 갖춰놓고 그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의, 최소한의 성의. 그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차별화 포인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금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어떤 오픈북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 관리 잘 해주시고 이하 여백. 그래서 특히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분설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완성을 못할 위험이 크다. 시간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시험 시간이 우리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면 저는 이제 모의고사 때, 근데 이 경영 과목 한정이고 노동법은 제가 시간 안에 다 쓴 적이 없어요. 수진쌤 알죠? 다 못 써 그거. 어차피 저 울면서 저 뒤에 가서 30분 더 쓰고 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오히려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경영과목 한정으로 저는 이제 100분이 아니라 95분으로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제 1, 2, 3문에 그 배점이 아니라 분량을 여러분들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사관리 때. 그러면 이 95분을 그래서 쪼개야죠. 쪼개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1문이 지금 안 풀려. 근데 1문만 추구장창 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그냥 여러분들은 1, 2, 3문을 어쨌든 완성된 형태로 제출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 참가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1문만 내가 너무 잘 썼다. 합격 못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95분을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서 바람직한 손절 라인은 일단 1문에서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그러면 얘를 이제 빼면 여기에 45분이 되는 순간 1문을 그만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문 끝 하고 2문 써야 돼.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5분 되면. 그러니까 진짜 조금 더 써서 뭐 한 40분이라고 해도 여기에요. 여기 진짜 조금 더 써서 40분 남았으면 여기서 나 그만 쓰고 다음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되는 그 스톱워치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팅해놓고, 그러니까 100분이 아니라 95분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쨌든 나중에 내가 95분에 익숙해지게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100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경조는 특히 제일 마지막 과목이에요, 얘가. 근데 이게 저의 경험상 경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경조가 이제 마지막 과목이잖아요? 노인 행경이야.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 다 털렸어. 첫날 털려. 멘탈이 이미 다 털렸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의지가 좀 상실이 돼. 아, 내년을 기억해야 되나 보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미 말린 걸 내가 알았어. 첫날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망한 느낌이 들어. 그냥 그런 어떤 불안감이 들어. 그 내가 또 뭐 행쟁을 잘 본 것도 아니야. 행쟁도 말렸어. 그러니까 이제 경영조직론 딱 돼서 뭔가 집중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제로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행쟁 3문을 한 페이지 썼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 쟁점이 뭔지는 알겠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3문을 1페이지 썼어요. 한 장. 반장 1페이지. 여기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멘탈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이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이고 그냥 누가 끝까지 포기를 안 했느냐의 문제로 사실은 한 2, 3점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경영조직론의 이런 어떤 시간 관리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 이제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 방법은 다른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 그리고 여기 그 수강생들 빠짐없이 6회 모의고사 1회 이상의 이제 강사 직접 참석. 그래서 이건 이제 인사관리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100점 분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그 이제 2기에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한 번, 그래서 온라인 한 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답안지를 제가 다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최소 1회 이상,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그래도 인사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도 2회나 3회 이런 식으로 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직접 참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는 할 텐데 다 제가 못해드릴 것 같다. 이제 미리 그거를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인사관리랑 다른 부분인데, 인사관리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인사관리도 물론 그 회독이 중요해요. 다회독.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경영조직론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얘는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회독을 하면서도 얘는 쟁점 A와 쟁점 B 간의 연결고리,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고민을 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소요가 되죠. 근데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타이를 빨리빨리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회독이 더 빨라야 돼요. 회독이 더 빨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적어도 브레타를 맞지 않을 정도로 모든 쟁점들이 사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라도. 그러니까 나오면 내가 뭐라도 비벼 쓸 수 있을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이 거의 뭐 이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분량을 내가 사실은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얘를 구조화를 시켜줄 거예요. 얘를 구조화를 시켜준다는 게 뭐 어렵게 말하면 구조화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내 한눈에 이 어떤 쟁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스스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시트 제작 예시라고 하는 두 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책 쪼개기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시트 제작 예시가 이제 제가 실제로 수험생 때 만들었던 이제 시트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스스로 이거 제가 다 그냥 저 수험생 때 이렇게 타자 쳐가지고 이렇게 칸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요거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민치버거죠. 근데 민치버거가 도대체 저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기에 그냥 어떤 수험서에 있는 이 텍스트로 내가 계속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것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내가 일단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나오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개념, 이 특징, 이 예시 이것만 쓰겠다. 다른 것들은 다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경영조직론은 어때요? 지금 볼륨이 엄청 커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장기 기억으로 다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런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 기억 속에 나한테 의미 있는 형태로 이 정보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그리고 또이 세로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조직 변화죠. 조직 변화, 그러니까 조직 혁신이죠. 조직 혁신 파트인데, 제가 이 시트를 만들고 그 해에, 제가 시험 봤던 해에 조직 혁신이 나온 거예요, 1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만들었다, 기억이 안 났겠죠.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쓸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설마 안 나오겠지. 그런 게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요거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거 이제 우리가 집단 파트를,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 내에 그 집단 파트를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핵심적인 단어, 나는 뭐를 썼으니까, 이런 어떤 논리 흐름으로,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도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같이 그냥 이 수업 시간 내에 같이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 파트를 한번 펴볼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집단의 개념을 써주시는 거죠. 집단의 개념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떻게 이 어떤 경영 과목들을 접근을 했냐면, 결국에는 경영 과목은 그러니까 경조는 물론 이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얘도 경영 과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경영 과목은 법 과목에 비해서는 유연한 서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도 핵심적인 단어들을 추출을 잘 해놓고 그 사이사이, 단어랑 단어 사이의 여백은 여러분들이 조금 임의로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집단의 개념에 이런 단어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집단과 팀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서로 상호작용을 했죠. 근데 이 상호작용이,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상호작용을 하네.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떠한 행동들을 해요? 조직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조직적인 행동이 도대체 뭐예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지향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인 행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구성체죠.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들을 여기 시트에 이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집단 동그라미 치시고, 이 집단이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여백에, 제일 위에 여백에. 그래서 집단의 역기능이 뭐예요? 역기능은 사회적인 태만이죠. 사회적인 태만이고, 순기능은 집단 역학이죠. 그러면 집단 역학은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왜? 그냥 개인과 개인을 합친 것이 집단이라면 우리는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없어요. 개인을 하면 되니까. 개인을 그냥 우리는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엇이? 서로를 간섭하는 이상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그게 시너지 효과였다.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뭐다? 개인과 개인의 합, 그 이상의 개념이 집단이기 때문에, 아,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다음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어디로 튀어가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를 버튼처럼 생각을 하시고, 시너지네? 시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면 되냐면,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합그 이상의 라고 하는 거구나. 개인과 개인의 합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구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집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다음번 개념으로, 다음번 개념으로, 다음번 개념으로 해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버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시트 안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차원이 총 6가지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2개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황적인 특성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구조로 먼저 나눠주고, 두 개를 찢어주고, 그리고 상황적인 특성은 규모와 응집력, 다양성이 있었고, 사회적인 구조 안에는 규범과 역할과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내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그럼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아, 집단은 두 개의 차원으로 우리가 일단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그두 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이루고 있는 하위의 개념들이 이제 규모가 있고, 응집력이 있고, 다양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뇌리에 한번더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규모의 개념. 규모의 개념은 뭐죠, 여러분들? 규모의 개념은 규모 파트 펴보세요. 규모 파트 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미 다 작성을 해왔어요. 다 작성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 불러드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눈은 뭐 책을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나도 내가 그러면은 백지복습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냥 이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책을 안 찾고 일단 써보시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일단 연필로 한번 써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는 집단 구성원의 수입니다. 개념의 집단 구성원의 수 쓰면 되죠. 그리고 옆에 내용.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모든 어떤 프레임을 그냥 통일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편하고 암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개념 내용 관리자의 시사점으로 나눠 놨는데, 규모의 개념은 집단 구성원의 수예요. 그러면은 여기 규모라고 하는 이 쟁점의 메인 내용, 주된 내용은 뭐냐면 소규모와 대규모로 이 규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소규모는, 대규모는, 그 책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경조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소규모 집단의 특징이 서로를 잘알수 있는 기회, 뭐저더 많은 공유에서 공헌 집단 목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단어로 바꿔서 쓰세요. 간략하게 쓰세요. 이 소규모의 특징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아, 의사소통도 굉장히 자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쉽대. 사람이 몇명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은 거네. 그쵸?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다. 상호작용. 그리고 뭘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 소규모, 우리 어디서 봤거든요? 어디서 봤냐면, 인사관리에서 우리 한번 이 소규모, 규모에 대한 걸본 적이 있어요. GS. 개인 쉐어링과 프로핏 쉐어링을 비교하면서, 개인 쉐어링은 어때요? 얘는 규모가 사업장 단위였거든요.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은 어땠냐면 얘는 사업부 혹은 조직 전체였어요. 그래서 개인 쉐어링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된다. 그 무임승차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 아, 너왜일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시가 용이하다라고 했죠.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이 소규모를 딱 떠올리면 어떤 특징이 떠올리면 돼요? 공헌을 인지하기 쉽다라는 거죠. 공헌을 인지하기가 쉽다. 이렇게 공헌 인지. 모든 거를 약간 다 사자성어화 시켜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맥락을 이해를 하세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경조도 그렇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원리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든 써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공헌 인지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소규모는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또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 얘를 또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디냐면 집단이 성장할 때, 집단이 발전하는 경로에서 가장 처음에 창업 단계, 창업 단계. 그러니까 조직이 처음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땠냐면
그 감독자 개인, 그래서 이제 창업주의 어떤 개인적인 감독에 의해서 이 조직이 처음에 굴러갔는데, 그건 뭐를 의미했냐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쵸? 이 사람은 경리도 했다가 마케팅도 했다가 뭐 총무도 했다가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여기는 분업에 의한 효율이 없어. 분업을 못하죠. 지금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뭐 여기서 분업을 어떻게 따지고 있어. 그래서 분업에 의한 효율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효율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벌써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대규모는 얘랑 그대로 반대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상호작용 어때? 상호작용 어렵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정도가 지금 낮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대규모,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하는 과정 손실을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개념이니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로 뭐다?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분들 이 커다란 규모,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돼요? 관료화 되잖아요. 근데 관료화의 특징이 뭐야? 전문화거든요. 아주 높은 정도의 고도의 전문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아주 높은 정도의 분업에 의한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관리자의 시사점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서, 그럼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완전한 어떤 선이 있어요? 완전 선이 없죠? 그래서 이 소규모도 그렇고 대규모도 그렇고 각각이 나오는, 각각의 이런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그 상황이 존재를 했어요. 특정의 상황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 항상 소규모가 좋은 게 아니고, 항상 대규모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과업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를 달리 설정해야 된다라는 게 관리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조직은 소규모가 어울려, 아니면 우리 조직은 뭐 대규모가 어울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관리자 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히 뭐가 중요하다?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자. 과업의 특성이 이제 뭐다? 그래서 부가적인 과업이 있고, 그래서 우수자 있고, 열위자 과업이 있죠.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우리 조직이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자 라고 하는 것이 시사점. 그리고 응집력을 한번 보시면, 응집력은 이제 오늘 보신 내용이죠. 응집력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예요? 얘도 똑같아요. 응집력이 항상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집력의 개념은 일단 집단에 계속 소속해 있도록 작용하는 힘이죠. 그리고 매일 팀, 이거 세 가지 꼭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매력, 일체감, 팀워크, 매일 팀. 그리고 이제 내용, 그럼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러한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궁극적으로 조직의 목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되냐? 성과와 관계. 성과와 관계. 두 번째, 성과 규범. 그리고 세 번째, 조직 목표. 성과와 관계가 어떻게 됐었어요? 어떤 그 그룹의 어떤 집단의 높은 응집력이 항상 높은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었냐? 아니었죠.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상황이 존재했을 경우에 높은 성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성과 규범은 어땠어요? 높은 응집력이 있는데 높은 정도의 성과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과가 높았죠. 그리고 조직 목표는 어땠어요? 집단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하고 높은 응집력이 있을 때 성과가 높았죠. 그래서 얘는 일치하는 경우에 성과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써먹어야 돼?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아,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직접적인 성과라든지 어떤 뭐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구나. 부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은 응집력을 어떤 수준으로, 아,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적당한 수준의 집단 응집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과도한 수준의 집단 응집력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폐해죠. 뭐예요, 이거? 집단 사고. 집단 사고. 집단 사고. 적당하지 않은 수준의 집단 응집력으로 인한 폐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사고 있으니까 요거를 써주시고,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의 집단 응집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규모, 규모, 그리고 동질성, 그리고 안정성, 성공 경험, 지원, 만족,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해주자. 이 여섯 개의 요인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낮춰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좀 해주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다. 뭔가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된다. 그러면은 동질성을 조금 없애주면 되겠죠. 아, 우리 조직에 지금 너무 동일한 사람들이, 다양성이 지금 너무 낮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양성을 높여주면 됩니다. 다양성, 이질성. 이 어떤 집단 구성의 이질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집단 응집력을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반대로 집단 응집력이 지금 너무 낮다. 지금 성공 경험이 없구나. 그러면 성공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그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얘를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로 포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일반론으로 적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있는 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써야 되는 내용. 얘는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다양성. 그래서 다양성의 개념은 뭐예요? 다양성의 개념. 상호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다. 상호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다. 그리고 그것도 써주세요. 그래서 집단 구성, 집단 구성 측면이다. 그래서 그룹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요 영어 들어간 거 여러분들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막 경조 뭐 진짜 암기할 거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학자도 외워야 되고 뭐 영어도 외워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직시민행동 다섯 가지를 쓰는데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바꿔 쓰고, 그래서 그 다른 하나를 이제 못 쓴 거죠.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뭐 틀린 철자도 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쓴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큰 어떤 점수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다 시도를 하는 게 낫지, 내가 이제 괜히 지레 겁먹고 난 하나 모른다고 다섯 개를 다 안 쓴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거 비워두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그냥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룹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써주자. 그럼 얘는 내용이 뭐냐면, 동질적인 집단. 동질적인 집단은 어떤 경우에 성과가 높아요? 얘는 단순한 직무. 왜? 얘는 그러면 왜 단순한 직무에 적합할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 이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경험이라든지 다른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그냥 이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는, 작업이 그냥 원활하게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작업에 적절한 거죠. 하지만 이질적인 집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얘는 두 개의 측면을 함께 봐야죠.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장점이냐면,
뭐가 다양해지죠? 사회적 자본의 다양화. 사회적 자본의 다양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자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적 자원과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의 사회적 자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자격 측면의 다양성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해지는 그러한 어떤 순기능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 이질적인 그룹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차별적인 사람들. 유사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 합의 딜레마가 내용이죠. 근데 이 다양성 합의 딜레마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언제 발생을 하겠어요? 언제? 다양성 합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지점은 지금 사람들이 서로 차별적인 거는 오케이. 근데 사람들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뭐가 없는 상황.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너와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즉 얘가 집단의 성장 단계에서 어디에서 처음에 이제 점진적 발전 측면에서 격동기,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다양성 합의 딜레마에 의한 갈등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사회적 자본의 다양화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그러면 시사점이에요. 아,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았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관리를. 사회적 자본이 다양화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죠. 첫 번째. 그래서 창조적인 업무. 그리고 비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의 구성을 이질적으로 만들어주자.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하자. 써먹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양성 합의 딜레마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이 집단에 생긴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주죠? 조절을 해줘야 된다. 왜? 왜? 갈등을 왜 조절을 해줘야 되냐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무엇이 저하돼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그러면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갈등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무엇을?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켰던 당초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 확장시킬 수 있다? 관점과 기술이 확장이 되면서 확장이 되므로 임계 영역을 초과하여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의 갈등을 관리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나 어떤 집단 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첫 번째 갈등 해결 방법이 뭐예요? 초월적인 목표를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초월적인 목표. 이걸 우리가 또 어디서 봤냐면 팀 네 가지, 그래서 문자, 가다, 네 가지 팀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다양성 팀에서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말 그대로 다양한 팀이잖아요. 근데 다양성 팀에서 처음에 뭘 해주자? 니네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 그래서 모두가 협업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목표. 그래서 초월적인 목표를 부여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이어지면 돼요? 뒤에 갈등 파트 가서
갈등 어떻게 해결해 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 두시는 거예요. 아, 갈등을 해결해 줘야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막고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 관점과 기술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임계 영역을 초과하여서 더 많은 성과가 발생되는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쪽에 규범. 규범을 보시면, 규범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두 개의 개념을 쓰세요. 두 개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수용 가능한 표준화된 행동이에요. 수용 가능한 표준화된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표준화라는 것이 중요하죠.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된 행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이것이 왜 표준화되어 있냐면 이 집단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려고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준이 막 그날그날 다르다면 임의의 기준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혼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표준화된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위성이 뭐냐면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려고 그래서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단어만 현출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이런 핵심적인 단어만 체크하셔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규범하고 있거든요. 규범. 그러면 규범하면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버린 거. 관찰할 수 있었던 지점이 어디냐면 배전기 전선 작업실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14명의 그 남성 작업자들에서 호선 공장, 호선 연구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한 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호선 공장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호선 공장 연구에서 처음 집단 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럼 이제 이게 개념, 내용. 내용은 뭘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궁금해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아무리 존재한다고 한들 뭐 표준화된 행동,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해? 기준만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사람들이 따르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얘를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내용이 뭐다? 아니 도대체 왜 이 규범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표준화될까? 왜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규범에 의한 동조 때문이죠. 규범에 의해 동조, conformity. 컨포미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조금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규범의 동조를 실험한 사람이 처음에 누구였냐면 애쉬라고 하는 학자였죠. 그래서 애쉬의 실험이 뭐였어요? 그거. 이 선분 이렇게 A라고 하는 선분 놓고 자, 네가 여기 한번 결정을 해봐. A랑 똑같은 선분을 결정해야 돼 라고 주면서 선분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하게 했는데 누가 봐도 이 선분이 이것과 동일한 길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를 결정을 하니까 나도 그냥 이 사람들의 결정에 순응을 하게 된 거죠.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떠올리시면 아 얘는 그래서 뭐다? 아, 애쉬의 연구에서 처음 발생됐다. 처음 이제 관찰됐다. 애쉬가 연구를 했다. 애쉬의 동조 실험이다. 거기서 봤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하나 내가 이제 기억을 할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규범의 동조를 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뭐를 두려워합니다. 뭐를 두려워하냐면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행동을 내가 동조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이 why는 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표준화시키는지에 대한 why이고, 그러면 왜 동조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동조하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뭘 두려워하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의 의견이 저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될까 봐, 배타적인 어떠한 그 관계를 내가 갖게 될까 봐.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유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동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표준화시킬 수 있냐면 규범에 동조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성과에서의 적절성. 성과 규범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성과 자체에 대한 규범. 그리고 성과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가적인 행동들, 그래서 주변적인 규범이 있죠. 그리고 지시적인 규범이 있고 금지되는 행동에 대한 규범이 있고 당신이 표출해줘야 되는 표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또 이렇게. 그래서 성주지금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느냐, 원인, 원천이 어디냐. 처음에 명시적인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초기, 그리고 전이. 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헷갈리면 얘는 왜 전이 됐냐면 왜 이전이 됐냐면 그게 과거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그게 전이가 안 됐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 안에 존재하게 되는구나. 알았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사점이 뭐냐? 관리자는 이두 가지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 규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점.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행동이 표준화된다면서요. 행동이 표준화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내가 통제의 어떠한 그 정도가 약화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다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규범 때문에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해줄 거야. 그쵸? 그러면 뭘할수 있다? 행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뭘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은 그냥 내가 기대하고 있는, 예측하고 있는 그냥 그 행동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이 행위는 여러분들 어떤 행위예요? 바람직한 행위거든요. 왜?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행동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이 사람은 이 행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직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그 행위일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뭘할수 있어요? 얘네들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다양성 집단에서 동질화된 사람들이
서로 뭘할수 있었냐면 갈등이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집단 규범이 강력한 형태로 존재하는 회사에서는, 조직에서는 뭘할수 있냐면 관계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다 유사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모두가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집단의 정체성을 규범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해서 추구해야 하는 지점인 거죠. 추구해야 하는 지점인 건데, 그런데 반대로 이 집단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항상 뭔가 이제 아주 강력한 형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그러면은 좋은 것이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것이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뭐가 있냐? 개성이 상실이 된다. 이거는 그 다양성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똑같이 쓰셔도 되겠죠. 똑같은 행동을, 표준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개성이 상실되고, 그리고 뭐예요? 얘는 어떠한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해서 누구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의 판단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동조의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두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 압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원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역할. 역할을 한번 보시면, 역할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패턴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직위라고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조직에서의 자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위에 대한 기대다. 그러면은 걔는 그 빈칸에다가 좀 뭐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역할이, 전달이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요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역할, 처음에 뭘 해요? 난 기대를 하죠. 근데 기대를 그러면은 기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실제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역할을 내가 지각하고 실제로 지각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이 다시 역할 기대로 반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역할이냐면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책에서는 이제 과업 역할이 있고, 또 관계 역할이 있죠. 관계 역할. 그리고 전달, 지각, 수행. 그러면은 이 전달의 과정에서, 기대와 전달과 지각과 수행의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 역할 갈등. 이것이 지금 실패했을 경우에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에는 뭐가 있냐? 모호성이 있고, 역할 간 갈등이 있고, 인식의 오류가 있고, 가치 간 위배가 있고, 수행 여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죠. 그래서 모간, 인과 수.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조직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역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 기대와 전달과 이 부분에서 이제 명확한 기대와 전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시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아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해주는 거. 어떤 행동, 조직, 시민, 행동. 자발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지향해야 하는 지점은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다. 그리고 지위. 지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는? 여러분들,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서열입니다. 그리고 집단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평가를 내려놓은 거. 그래서 집단 자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집단 자체의 기준. 그래서 총체적인 평가이고, 총체적인 평가이고,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결정된 서열이 지위다. 그러면 내용은?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내용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위 특성 이론이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원천이 있고, 비공식적인 원천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원천이 있죠. 그래서 얘는 사회적인 거고, 얘는 조직적인 부분.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이 비공식적인 지위는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다? 얘는 지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얘는 뭐다? 얘는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이고 얘는 객관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공식적인 지위를 비공식적인 지위에다가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지위와 공식적인 지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하지 않는, 겉으로 변하지 않는 이 지위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지위에 일치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왜? 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바꾸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받아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추측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지위를 여기에다가 부여해주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시사점이 지위 불일치, 그래서 incongruence, status incongruence를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쟁점들을 자기한테 의미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물론 좀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외워도 되기는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책을 좀 이제 자기가 쪼개놓고 하시는 게 좀 좋죠. 70일 정도 남았는데 얘를 이제 뭐 무식하게 외운다? 그러면은 100%의 확률로 다시 까먹어요. 물론 이제 까먹고 외우고 다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덜 까먹을 수 있도록 장기 기억화 시켜서 놓는 게 나중에 다시 불러오기도 편하거든요. 얘를 그냥 아무 생으로 암기를 했다가 생으로 까먹는 것보다는 조금 남아있기 용이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놓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중 목적 조직 잠깐 볼게요. 이 이중 목적 조직은 그 데프트 교수님이 이제 올해 책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13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나오면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짧게 보면은 혼합조직의 개념과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혼합조직의 개념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이익적 사명 동그라미, 사회적 사명 동그라미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꺽쇠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이익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와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주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혼합조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조직이 왜 등장을 했냐면 여러분들 약간 그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이제 2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제도화 관점인데 그 개념을 조금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조직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비영리 조직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고 사업 조직은 사회를 위하여 보다 많은 것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한편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즉 내가 환경으로부터 더욱더 우호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어떤 상업적인 조직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제도에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자들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독립된 목적이 아니라 아주 상반된 목적 두 개를 혼합하여서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제 넓어지겠죠, 이해가. 그런데 혼합조직 설계를 위해서 그래서 고려해야 할 점이 뭐냐, 로직이라고 하는 건데, 로직이란 아주 쉽게 말하면 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로직에는, 가치관에는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줄 치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제일 위에서 사람들의 로직에는 그들의 업무 관행과 조직 목적 속에서 내재된 믿음과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그 발현이 된 거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귀인이 된 거냐면, 업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방법과 조직이 나에게 알려주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직은 사회적인 성과와 이익의 성과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양자택일 하도록 한다. 그래서 혼합조직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로직은 상업적 이익의 로직과 사회적 복지의 로직, 두 개의 로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로직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사회적 복지 로직은 뭐가 더 우선이 되는 거냐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단이다, 수단. 요거를 봐야 돼요, 수단. 더 높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사회적 목표 로직의 핵심. 그런데 혼합조직의 설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표류하기가 쉽다. 표류하기가 쉽다. 이런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고 잊혀질 가능성, 그러니까 특히 사회적인 목표가 배제되고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조직을 설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부서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조직이 개발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3번을 한번 잘 보시면, 목표는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여러분도 어디서 봤어요? 우리 인사관리에서 BSC를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BSC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뭘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아주 계량화된 구체적인 KPI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게 해주는 도구가 BSC였고, 이 관점에서 얘를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서 목표는 의사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다. 그리고 평가는 지금 당신이 더 앞으로 해줘야 하는 일,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런데 재무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데 사회적인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고 정량적 자료의 확보는 더욱 어렵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BSC를 좀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피드백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그리고 BSC에는 뭐가 있어요? 재무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끔 만드는 그 기저에 있는 학습, 고객,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우리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BSC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효과성을 측정을 해주면 뭐 할 수 있다? 혼합형 조직을 잘 설계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회사와 협력하기는 제도적인 동질성 있죠. 여러분들 이건 뭐 갖다 쓰면 되겠어요?
그 데프트 모델에서 조직간 관계에서 협력적으로 애들이 일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사명이 표류되지 않도록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개념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맨 뒤에 있는 윤리적 가치 실천을 위한 조직 설계 이것도 읽어보시고 기업 윤리.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관리 책에 들어간 내용을 이제 제가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따온 거라서 그냥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거 다섯 개다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책에 있잖아요. 그거 3C 윤리 실천,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도구에서 3C 세개 그것만 좀 정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그 디지털 조직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제가 드린 이중 목적 조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버리진 마시고 버리는 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진 마시고 근데 뭐 다른 것들처럼 막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했던 것처럼 그냥 딱 하나의 이제 시트에 조금 내가 만약에 나온다면 꼭쓸 키워드만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셔서 그렇게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한번 더 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봬요.